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개묘년 양력 6월달 범띠분들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좀 선선한데요. 여름 날씨가 벌써 이제 초여름 날씨가 됐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998년생 무인생 분들 6월 달에는 본인들이 여태껏 노력한 결실을 이루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답답함이 있고 어떤 일에 있어서 진행이 더뎌서 혼자 애타고 등타는 그런 시국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면 무인생 분들에게 6월 달은 결실의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 그리고 또 내 주위에 나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또 귀인이 발복이 돼서 결과물이 생기고 성과물이 생기고, 그리고 또 시험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서, 합격 문서, 취업 문서가 발복이 되겠습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생긴다는 건 살면서 내가 얻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뿌듯함도 느껴질 거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박수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또 신바람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6월 한 달에는 내가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입꼬리가 귀에 걸리겠죠. 그래서 무인생 분들에게는 6월 한 달이 뜻깊은 달이 될 거고, 또 하반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맞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고망동 하지 마시고 또 한번 준비하고 또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조금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회가 없어야 돼요. 이런 이제 좋은 운에 내가 너무 마음만 앞서서 서두르신다라고 하면 그게 실패의 수가 올 수도 있으니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한 달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또 주변을 잘 살피셔서 내가 정작 챙겨야 될 게 뭔지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병인생 38살이죠. 6월 달은 이동의 변동수가 들어옵니다. 이동의 변동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무조건적으로 옮기세요 이것보다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이동의 변동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옮기시는 건 나쁜 수가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서건 아니시건 옮기는 자체가 일단은 이동의 변동이 있으니 내가 간 자리에 자리매김을 할 때까지 마음이 심란은 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잘 됐다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서의 이동, 변동, 그리고 확장 이것도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태껏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도 시국이 힘들어도 각각이 운세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얻어질 게 있기 때문에 시작은 하셔야 됩니다. 고민만 하고 시간을 때우시다 보면 이제 그 시기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오늘의 이 시간도 다시 오지 않는 듯 여러분들께 6월 달도 다시 오진 않습니다. 이 기회를 발판을 잘 삼으셔서 6월 한 달에 시작을 잘만 하시면 2023년도 개묘년 하반기가 병인생 분들에게는 또 씨앗을 뿌리고 뭔가를 수확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을 만드는 그런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거,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힐 수가 있고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으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비밀을 남들에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믿었던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인이 진짜로 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비밀은 간직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달은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 품고 간직하는 달이다. 그리고 좋은 일도 간직하세요. 네,
이 좋은 거 자랑하고 남한테 그걸 들추어서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 앞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조심하시고 문서의 이동 변동 가능하시고 확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모든 분들에게 피해야 할 방향이 북쪽, 서쪽. 네. 그래서 이사 가실 때나 그리고 장사 터전, 영업 터전을 옮기실 때도 북쪽, 서쪽은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50살 갑인생 분들, 이분들께는 매매운이 일단 크게 발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매매가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즘 경기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걱정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갑인생 분들 드디어 6월 달에는 문서가 이동이 됩니다. 내 앞에 앞으로 된 헌문서는 나가고 새 문서가 들어오든가, 문서가 나감으로써 금전에 매여 있는 게 고민이 해결될 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의 문이 열리고 기인이 발복이 되고 그리고 문서 정리정돈이 되면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보면, 자, 부동산을 택하실 때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택해서 매매권을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향을 택하실 때 동쪽에,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동쪽에 있는 부동산을 택해서 이거 물건 있으니까 잘좀 팔아주세요라고 건의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아마도 희소식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나한테 좋은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방향, 그쪽으로 가셔야 좋은 기운이 발복이 돼서 여러분들께 6월 달에 분명히 희소식이 옵니다. 어제 전화 상담하신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요. 3월 달에 선생님 영상 보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매매할 걸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 너무 폭락이 됐대요. 그때만 했어도 덜 손해보는데 선생님 얘기 안 듣고 인간이라, 지금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사람은 살면서 때라는 게 있어요. 진짜 시기가 있거든.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 문서 매매수가 언제 다시 올지는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6월 달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좀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문서가 나갈 때는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운의 흐름이 막히지가 않고 또 다른 좋은 운이 들어오고 일에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금전으로도 좀 여기서 손해를 봐도 다른 걸로 갖다 채울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운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은 화를 부립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 자체를 잘 타셔서 문서 정리정돈 잘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시면 다른 걸로 인해서 수익을 또 내시면 되고, 빨리빨리 정리정돈 하시는 게 일단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나가는 문서를 그냥 잡고 계시잖아요. 뭐 일단은 지금 매매수가 없어서 걱정 고민일 수도 있지만,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수가 많아서 못 파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쉽게 깨서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썩은 물을 계속 간직을 하고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물에서는 뭔가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불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썩은 물을 빨리 물기를 터서 버리고 다시 맑은 물을 받아들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갑인생 분들, 또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여행이나 어떤 출장, 그리고 이동 변동을 하실 적에 동북 간에 방향을, 정방향 동쪽이 아니라 동북간으로 이동을 하실 때는 사고수를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손재수가 들고 사고수가 들고, 그리고 구설에 시비수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여행이나 출장 이동 변동을 하실 때 동북간은 웬만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일진이 사납고 불길하면, 그리고 방향이 안 맞는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6월 한 달이 시작과 끝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민생, 62살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올해가 개묘년이 돌아오면서 뭔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되려나 지금 목 베고 기다리실 텐데요. 개개인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특히나 태생이 1월 달 그리고 5월 달 그리고 8월 달 이분들은 지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음력으로는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4월 달이고 양력으로는 6월 달 운세로 봐드리는 건데요. 62살 이민생 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태생이 1월 달, 그리고 5월 달, 8월 달 분들, 지금 잠시 잠깐, 아니면 계묘년, 해운년이 밝아오면서 뭔가 확 터질 줄 알았더니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답답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좀 더디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큰 건이 나에게 왕창 들어올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6월 달, 양력 6월 달이 들으면서 여태껏 바쁘게 움직였어도 실속이 없었던 분들은 이제 내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여기저기다가 영업을 해놓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자존심 구겨가면서 막 영업을 해놨던 분들은 이제 드디어 걷어들일 때가 됐어요. 계약이 성사가 안 되고 뭔가 이제 돈은 갖다가 쓰고 수확이 이제 걷어들일 게 없었는데 6월 달은 이제 그런 것도 내 수중에 다시 들어오고 실적도 올리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민생 분들은 작년에 60 하나 환갑성주가 들어왔잖아요. 환갑성주를 받고 대운을 받아 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는 62살 해운년에 6월달이 당도하면서 뭔 꽃이 피고 이제 만개하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깨에 힘이 실리고 그리고 귀인이 발복해서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올 것이고 허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노력하는데 왜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이제는 때가 되고 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내가 문서로 인한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문서 분명히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인간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도 해결이 될 거고, 건강적인 문제로 계속 몸으로 치고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6월 달에는 건강수가 좋아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 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수가 안 좋을 때는 약을 먹어도 약발이 잘안 받아요. 왜냐? 기운 자체가 흐름이 약해지면 약을 먹어도 몸에 약 기운이 안 남아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월 달에는 몸수가 좋아지고 기운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밥을 먹어도 보약이 될 수가 있고 잠을 자도 단잠을 주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생 분들 지금까지는 계묘년 들어와서 힘들었다 하더라도 6월 달부터는 양의 기운, 생의 기운으로 인해서 운의 흐름이 발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평탄한 평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들다고 한숨 짓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투정을 하시면 더 꼬이게 마련입니다. 항상 명화당 처녀부살이 하는 얘기가 말에도 신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귀가 밝기 때문에 다시 듣고 나에게 그대로 전해져요. 그러하기에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 네, 그리고 손짓, 발짓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0년생, 74살. 경인생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6월 달에는 앞을 보고 가도 조심, 뒤를 봐도 조심, 네, 옆을 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서남북 중앙에 오방으로 드는 애구넥살, 네, 파예요. 깨지는 운이라 내가 건강했던 분들도 갑자기 몸수로 치는 운이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넘어져도 크게 다쳐야 되는 수전이고, 감기가 걸려도 오래 가야 되고.
5, 6월 감기는 뭐도 안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날씨 일교차가 또 크잖아요. 그래서 경인생분들 특히나 건강,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6월달은. 그리고 이렇게 건강수가 안 좋을 때는 피곤한 일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장거리 여행 같은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수가 안 좋고 동서남북 중앙으로 오방에 운이 막혔을 때는 새로운 일을 진행을 하거나 문서 계약하는 것도 잠시 잠깐은 밀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 간의 불화, 네, 이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냥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고, 자식들한테 아무 일도 아닌 건데 화가 나고 성질이 나서 불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운세가 이러하니 자식들도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구나, 별일 아니라고 넘기셔야 됩니다. 이 골이 깊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명심하셔야 될 건, 운세가 안 좋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4살 경인생분들, 6월달은 내가 말 조심하고 나도 조심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이 준비가 돼 있으면 덜 상처받고, 그리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질 때도 꽈당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바닥을 짚을 수가 있는,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듯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 방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문서에 관한 문제, 매매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서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이 또한 참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손해를 볼 수 있다. 금전, 그리고 심하게 얘기하면 관제까지도 엮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문제가 생길 게 아니지만 나중에 차후에 문서 매매로 인해서 저쪽에서 소송을 걸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은 내가 오방에 운이 막혔다라는 건 사람의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주춤한 운세이니 6월달은 어떤 계획도 이행을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내 자신을 지키는 그런 한 달을 보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달은 범띠분들에겐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스스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 건 챙기시고 나쁜 건 버리시고 지키시면 아무 탈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범띠분들 6월달도 무탈하게 보내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